최근 지렘이라는 일본의 전기차 제조사가 순수 전기 스포츠카 지렘 지포를 공개하고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일본 최초의 전기 슈퍼카를 꿈꾸는 지렘 지포는 최고 250km/h까지 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 충전으로 최장 400km 유럽 NEDC 기준까지 갈 수 있다. 지렘 지포는 지난해 파리 모터쇼에 처음 등장했지만 실제 판매까지 이어질 모델로는 기억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렘은 이 모델을 일본에서만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 루트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4억 원대에 이르며 고객 인도 시기는 2019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렘이 내놓은 지포는 네덜란드의 스포츠카 제조사 세뷔지 리발레 세뷔지 리베일 자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부품 개조를 통해 순수 전기차로 거듭났다. 앞과 뒤에 장착된 고출력 전기 모터가 모두 400kW 544피코세컨드 출력과 120kgm 1000Nm의 토크를 발휘한다. 네 바퀴를 모두 굴리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단 3.7초에 불과할 정도로 가속력도 뛰어난 편이다. 겉보기에는 미드 12인승 스포츠카처럼 보이지만 뒤를 늘리고 앞뒤로 마주 보면서 열리는 수어사이드 도어를 열면 4개의 시트가 있다. 이로 인해 측면이 다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겼다. 애초에 이런 방식은 리발레의 것이어서 지렘은 이를 그대로 살린 것뿐이다. 하지만 리발레의 2.2V 8 슈퍼차저 엔진은 없애버렸다. 지렘은 일본을 시작으로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 그리고 중동 시장까지 겨냥해 모두 1,000대의 판매 목표를